날개를 펼친 두 마리의 학이 그려진 명암집입니다. 나전칠기 명장 최석현 씨가 만들었다는 작품입니다. 명품 보증서까지 들어 있습니다. 최 명장의 작품은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금남 지하상가에 있는 공예협동조합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. 네. 아, 이게 최석현 선생님 작품이에요? 네, 네. 명품 보증서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. 서울의 한 도매시장, 최 명장의 작품과 똑같은 제품이 판매대에 진열돼 있습니다. 개당 가격은 7,000원으로 최 명장 작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. 명암집을 파는 상인은 최 명장을 모르지만 광주 공예협동조합에서 제품을 떼간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. 공예가 맞나? 광주 공예가 맞아? 네. 우리는 가봐야 돼. 취재 결과 최 명장의 작품과 시장 제품 모두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만들어 납품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남대문하고요. 또 인사동. 안 나가는 데는 없어요. 원하면 다 보내요. 근데 다만 뭐 저희가 부산이든 뭐 어디든 다 보내는데 광주 지역이나 호남, 전남 그쪽은 선생님한테 명장의 작품으로 알고 광주에서 제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두 배나 비싼 값에 산 겁니다. 이에 대해 최 명장은 자신이 제품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내면 공장에서 생산해서 납품받았다고 말합니다. 디자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컴퓨터 조작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 디자인을 이렇게 그리게 만듭니다. 예. 최 명장은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앞으로는 공예협동조합 매장에서 해당 제품들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김호입니다.